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또 새롭게 시리즈로 올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기술적 마스터하기 여러분들 닥터K 채널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공부할 거리를 많이 찾고 계신 분이라면 닥터K 폴드에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주식 기초 강의 220회 넘어갑니다. 자, 주식 생초 탈출 팁, 이거 맨 먼저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 최근에 하고 있고요. 여기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마스터하기가 20회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주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주식 투자에 기본을 잘 익혀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삼성전자를 예시를 들면서 공부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요. 자, 캔들은 이러한 봉을 영어로 캔들이라 하는데, 시초가가 저가이고 고가가 종가로 끝난 이러한 부분들은 양봉. 양봉은 매수 세력이 더 위에 점한 날이죠. 그러니까 올라서 끝났습니다. 양봉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다. 양봉 이후에는 상승을 많이 하니까 매수 포인트는 양봉에서 잡자. 자, 그리고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이란 것은 음봉이라 그랬습니다. 음봉은 매도세가 우위인 날이죠. 그렇다면 비교적 음봉 이후에는 또 빠지고 또 음봉 이후에는 또 빠지고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음봉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되겠다. 그리고 양봉만 강하게 올라가는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좋지, 나머지 음봉이라든지 이런 조정시에는 크기가 크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아래 윗꼬리들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고 이런 돗지의 모양들은 방향의 전환을 암시한다. 거기까지 간단하게 앞전 시간 캔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거래량, 하루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래량이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자,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자면 여기 정도가 뭐 대체적으로 평균적이고 좀 많이 거래된 부분은 이란 부분이 많이 거래가 됐는데요. 자,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전에 캔들과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드리자면요, 거래량은 언제 터지면 좋다?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만 강하게 거래량이 수반돼야지 나머지 조정받거나 하락 시에는 거래량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하겠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동참하는, 매수세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니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이나 저항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빠져나가려는 매도세가 많았다.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챙겨보죠.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오던 요런 순간에는 장대 양봉이죠. 크게 올랐고 그 다음날도 장대 양봉, 거래량도 비교적 평균치보다는, 여기에 평균치라 본다면 그죠? 여기가 평균치라 본다면 평균치보다는 좀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크게 빠졌을 때 한번 볼까요? 크게 빠졌을 때 여기도 크게 빠질 때 거래량이 평균치보다는 좀 많죠. 그러니까 추가로 또 좀 하락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할 때 거래량 좀 터졌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할 때도 그 이전보다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터지니까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 그죠? 여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평균적인, 그죠? 거래량인데, 평균보다 좀 작은 거래량이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 인근에 올라갈 때도 뭐 거래량 터지고, 그죠?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뭐,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밑으로 처지는 그런 조정 상황은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럼 옛날 상황도 한번 챙겨봅시다. 옛날에 추세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상황을 한번 보죠. 자, 일단 눈에 딱 들어오죠. 이 두 개가 딱 들어오는데 여기 동그라미 치놓고 한번 봅시다. 거래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와, 위로 13%인가 갔을 거거든요. 이날 제가 기억합니다. 8% 갔었네. 좀 헷갈렸네요. 어쨌든 이날 삼성전자가 너무 세게 갔다가 그대로 밀려가지고 되게 놀랬는데 올라갔으면 그대로 쭉쭉 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밀려버리니까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래량은 엄청 터졌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추가 하락합니다. 자, 이날도 한번 봅시다. 이날은 별거 없었는데 거래가 되게 터졌네요. 그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저점을 깨버리는데 그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합니다. 한번 볼까요? 추가 하락하죠. 자, 끼워 맞추기가 아니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다가 이러한 포인트가 나오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할 때 거래가 터지니까 추가 하락한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이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이 괜찮을 때 삼성전자도 당연히 좀 괜찮았겠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뭐 같이 빠지는 경향도 보이는 그런 우리나라 1등주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빠질 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깰 때 거래량이 터지면 추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 돌려내면서 상승 전환할 때 거래량도 조금 실리면서 여기도 거래량 좀 많이 실렸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상승하려다가 밀려버리면서 거래량 좀 터지니까 또 밑으로 좀 밀리죠. 여기는 좋은 상황이네요. 여기는 갭 상승을 돌파 이후에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갭 상승하면서 돌파를 하니까 직전 고점대 이런 데를 추가 상승하네요. 그죠? 그렇게 거래량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거래량은 캔들하고도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양호한 상황이고, 나머지 하락하거나 이렇게 조정받을 때, 올라가다가 저항받으면서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 캔들과 접목을 한다면요, 캔들과 거래량은 양봉일 때만, 그리고 양봉이 설 때만 크게 증가하면 좋다. 뭐라고요? 캔들과 거래량을 접목할 때는요, 상승세가 이긴 이런 양봉일 때만 장대 양봉 크게 서는 게 좋고 거래량도 크게 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밀릴 때 거래량이 선다든지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서면 추가 하락한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거래량을 의외로 등한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주가의 흐름에 상당한 지표로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이 절반 이상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방송 삼성전자 캔들편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차근차근 한 번씩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